야, 이 세라믹 실버 차량의 아투원 계약 1등을 달리고 있다는데. 기아 하이리무진에는 없다던디. 아, 기아네.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시그니처 풀옵션 ABP 컬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카니발 그래비티 트림의 세라믹 실버.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 대표 엄태건. 정미경 실장입니다. 박정희 부장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우산에 올라왔습니다. 왜냐? 우산 전시장에 차량 다섯 대가 전시되고 있죠. 네. 근데 주말에 난리가 났다고 또 해서 역시 점검차 왔는데 실제로 많이 오고 있죠. 네, 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셔서 가장 많이 찾는 게 뭐죠? 실제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오십니다. 아하. 제일 먼저 오셔서 찾는 게 이 세라믹 실버 차량입니다. 아, 세라믹 실버 차량을 많이 찾아요? 네. 아, 역시 유튜브의 효과는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네, 근데 세라믹 실버가 기아 순정 하이림에 나오지 않고 아마 다른 특정 업체에서도 거의 출고 차량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다들 업계 1등 한다고 하는데 아톤 업계 1등 안 할래요? 해야죠. 맞네. 하지만 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특장차 제작해온 9년차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트원은 절대로 월 50대 이상 생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아트원 전 직원, 생산 직원들이 굉장히 오래된 신의 손들이거든요. 그리고 9시, 6시 퇴근 시간, 정시간에 만들어야만이 이 차가 제대로 AS 없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많이 판매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아트원은 끝까지 명품으로, 즉 이렇게 세라믹 실버 엣지 타일 맞죠? 맞습니다. 네, 정 부장님이 한번 세라믹 실버 외장 쪽 설명해 주실 거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번에 새롭게 바뀐 아트원 글로벤 엣지 타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엣지 타입은 우선 세 가지 소재로 결합되는데요. GFRP, ABS, PC 이 금형으로 제작됩니다. 이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안쪽에는 이솔랏 단열재는 기본이고 경랑 알루미늄 프레임 구조로 주행 중 잡소리 및 AS가 없이 완벽하게 조립됩니다. 또 이쪽으로 잠깐 와보시면은 이 ABS 소재 안쪽에 샤크 안테나가 매립되어 파손 염려도 없고 외관상 깔끔한 부분이 바로 엣지 타입의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비티만의 컬러, 이 C필러 가니쉬 다크 크롬과 ABS 부분의 색상이 일치하도록 제작한다는 점, 제가 앞으로 가서 일단 보조 제동 한번 발로 해볼 테니까 나머지는 정 실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세요. 네, 주행 영상도 첨부해 드립니다만 PC 부분에 들어있는 보조 제동 등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번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디자인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고객님들이 극찬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외관만 예쁘다고 해서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해주실까요? 그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박 부장님 뭐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알고 있죠, 대표님. 아, 네, 어떤 거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응. 네. 일단 이제 기아 순정 기아에서는 시그니처 트림만 나오고 일단 블랙하고 이제 화이트 컬러만 이제 취급되는 반면에 맞아요, 하이 리무진은 아트원에서는 시그니처는 물론 이 그래비티 하이 리무진도 출고가 되고 많이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아. 멋진 디자인과 더불어 이게 순정 동일 옵션에 비해서 350만 원이란 낮게 책정된 가격이 아트원만의 핵심 포인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동일 옵션 대비 350만 원이 싼데 어제 뭐 기아 영업 사원님께서 여기 손님 모시고 세라믹 실버 맞습니다. 네. 아, 일단은 350만 원 저렴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더불어 차량 출고 시 반드시 필요한 200만 원 상당의 신차 서비스까지 진행 중이고 순정 대비 500만 원 정도 저렴하니 이 멋진 엣지 타입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맞네요. 그러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동일 옵션 대비 350만 원 게다가 신차 빼기 서비스 200만 원. 네.
그럼 뭐 남아? 아, 그러게요. 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트원을 응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산 전시장에는 다섯 대의 차량이 전시된다고 했죠. GL라인은 없어요. 그리고 MPV 2번에서 6번까지 쭉 전시를 하고 있는데, 왜냐? 사용자 용도는 모두 다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2번부터 6번까지 차량들을 저는 매일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두 분께서 나눠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 2번부터 가죠. 2번부터 차분히.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면 손님들 안 와요. 네. 대충 이렇게 네. 설명하면은 또 이렇게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오셔가지고 보시고, 또 여러 업체, 특정 업체도 다녀보시고 비교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자, 2번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국장님요?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MPV 2번 쪽으로 고! 가시죠. 그 MPV 2번 차량으로 같은 하이브리드 프레스티 모델 기반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스노우 화이트 펄에 지금 루프는 B타입 엣지 스타일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잠깐 안을 보시면은 우드풀로 11자 통한 레일 또 180도까지 회전이 돼가지고 달리는 카페 가족끼리 또는 회사 업무용으로도 아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금 옵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루프 같은 경우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엣지 타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잠깐 여기 이제 뒤에 와 보시면은 현재 이 차량은 9인승 유지를 하고 있어서 부가세 한급 또는 회사 업무용 또 패밀카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허니콤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택시에는 이 테일게이트 램프 등을 또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MPV 2번에 의해서 MPV 3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인승을 기반으로 하는 MPV 3번은 엣지형 타입이 되어 있고요. 일렬을 보시면은 퍼프 컬러입니다. 보시면 냉온 퍼프가 되어 있어서 따뜻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뒤쪽으로 오시면은 7인승을 사는 이유, 버스 전용 차선은 안 되지만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7인승 릴렉션 시트. 네, 주행 중에는 안마 기능도 되어 있어서 너무 편안한 주행을 하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고객님 앰비언트 모드 램프와 허니콤 블라인드, 바닥에는 롱레일 헤링본 스타일의 헤링본 그레이가 장착되어 있고요. 롱레일을 앞으로다가 시트를 들어가면은 뒤에는 미니 차박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트는 뒤에 보시면은 6대4 분할 시트로 되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뭐 이쪽, 이쪽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MPV 2번, 3번 설명 잘 들으셨나요? 자, MPV 4번은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피님 카메라 추워. 바빠 지금. 이거 다 담다가는 구독자들 다 나갈 것 같아. 자, MPV 4번 세라믹 실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영상 올라가 있죠. 자, 디컷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올 여름에 뜨겁게 아니지 차갑게 달굴 냉온 커블더 1열에 2개, 2열에 2개,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와 풀 트리밍,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상부에는 라인 매트, 이거 매일매일 하는 매트고, 2열에는 도어 스커프, 그리고 헤링본 루트 바닥과 통합 레일 CM 시트, 회전 시트가 되어 있죠. 그리고 풀 트리밍과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상부에는 29인치 모니터와 스타라이트,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의 자랑이죠.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진 하이루프 구성 요소, 그리고 3열에는 아트원의 특허가 나 있고 1000대 이상 판매된 전동 침대 시트 기본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속 쪽에서 다시 한번 비춰주는데 정말이지 이 버전이 가장 많이 나가는데 어떤 버전? 바로 MPV4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아트메스 목베개도 오산 전시장에 이렇게 판매를 할 예정이니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MPV 5번 패키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MPV 5번 패키지는 정실장님 해줘. 좀 멋있게 대금 잡고 원이 딱 있고 안쪽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MPV 4번에 이어서 MPV 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만 은퇴자들이 선호하시는 4인승 환택 차박입니다. 보시면은
오로라 블랙펄의 안쪽에 보시면 라인 매트, 퀼팅 엠보싱 바닥, 디럭스 리무진, 크림 베이지에 그린 타입으로다가 수홍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2열이 없죠. 그래서 4인승입니다, 고객님. 보시면은 바닥에는 그레이 컬러의 요트 바닥을 하였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전동 침대 시트가 늠름하게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은 은하수 조명이 너무 예쁘죠? 은하수 조명도 시공하였고요. 보시면은 LED 도어 스커프 사이드 스텝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사이드 어닝이 장착되어 있고요. 어닝으로다가 편안하게 차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루프 타입은 A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전기장치 보여드리겠습니다. 팝업 싱킹 수납함을 열면은 안쪽으로 보시면은 무시동 히터와 전기장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사계절 내내 편안한 차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MPV 5번 설명드렸고요. MPV 6번은 박종희 부장님! 네. 설명 주세요. 이번에는 MPV 5번에 이어 MPV 6번 저희 아트원의 역작 아트메스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노우 하이퍼이 적용되고 이 하이루프 타입은 이제 A타입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구성은 이제 의전용으로 완전히 이제 풀 세트로 아예 그냥 되어 있고요. 현재 이제 천장 같은 경우는 은하수 조명과 또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드풀로 특히 이제 헤링본 디자인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스타 매트도 이제 적용되고요. 이제 시트 같은 거,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360도 회전에 이제 무중력 상태, 마사지, 통풍 다 이제 원터치로 이제 다 조절이 가능하세요. 특히 또 이제 이동 중에 뭐 노트북이나 뭐 음식 같은 거를 간단하게 드실 때는 내가 시트백 테이블도 따로 있어가지고 이동하시는 데 있어서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차량은 현재 지금 9인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9인승을 유지할 수 있냐? 많은 이제 질문들이 있으신데 기존의 싱킹 시트를 그대로 이제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9인승 유지가 되고요. 이 같은 걸 보시면은 보시면 딱 똑같이 싱킹 시트 일반 9인승처럼 할 수가 있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체형에 맞게 편안하게 이제 조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트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의전용으로 이제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특히 이제 비즈니스로 당겨서 이제 골프 적대 많이 하시잖아요. 골프백도 이제 4개까지 이제 적대가 가능해가지고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이 아트 매스에 대한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아마 이거 보시고 나서 저 시트 어우 저 차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실 텐데 바로 전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서울 경기분들을 위해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산 전시장에서 MPV 패키지 2번에서 6번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톤에서는 판매 업계 1위 안 합니다. 하지만 맞죠? 업력은 분명히 1위입니다. 자, 그리고 한 달에 많은 양 판매 안 하고 한 대를 판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꼼꼼하게 제작해서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오산 전시장 주말에도 근무를 한다죠? 네. 오산 전시장은 주말에도 근무하오니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은 안 할 거다. 네, 공휴일은 쉽니다. 오시기 전 미리 이제 연락 주시면은 겹치지 않게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몰려오시면 사실은 이렇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 약속 이렇게 하고 오시면은 차분히 둘러보시고 상세하게 설명만 듣는 게 아니고 계약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오산 경기장, 자, 많이 놀러 오세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